사일런트로 엘리트 가려면 좀 뒤에 있는 애들이 좋은데 앞에 엘리트들이 길막을 해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내가 가고 싶어서 엘리트를 간게 아닌데. 플라잉 미키. 전략가 나왔는데 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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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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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아 이거 잠깐만 신경독 배신 나오면은 뭐 집는 게 맞지? 신경독은 게임 끝날 때까지 갓카덴데. 대신은 통기한이서 근데 당장은 배신이 나을 것 같고. 감사해요. 갓갓도 맹독 템플 보스가 적어줘. 육강령이죠. 템플 들고 갑시다. 아이고 종약 미쳤다. 킹갓동님 다시 오셨군요. 일막의 사일런트 엘리트 하지만 초반에는 좀 그렇죠. 카드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밸류가 좀 떨어지니까 유독가스랑 파멸 들고 갈까? 파멸의 일격 아니면 고개 전략가에 제거 볼까? 욕심 대간다. 아니다, 예비는 사지 말자. 예비는 돌다 보면 나오겠지. 파멸사다 26골드다. 욕심덱 와 송이약 효과 치기네. 순 모래시계 마름쇠 마름쇠
욕심 부릴 거면 안 집는 게 맞는데 지금 댁으로 욕심 부릴 수 있나? 예, 모래시계 송이하기 있으니까 욕심 좀 부려볼까? 갓독. 체력 컴백.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유물 개 노답 게임이네. 이거 폭주 총매 할까? 피해도 되겠지. 비행기 있으니까. 군대 삽니다. 얼마면 됩니까? 시가. 상점 가서 제거하는 게 낫겠죠. 강화도 좀 해야 되니까. 여기 불 3개 있고 상점 2개 있고 엘리트 한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폭주 수비를 해야 되나? 폭주 신경독을 해야 되나? 폭주 수비 신경독 쓰면은 40% 깎이면 4 곱하기 2인가? 수비 두 번이나 하겠는데? 제발 더 많은 버리기. 폭주 안 쳤다. 고개냐 예비냐, 고개냐 예비냐. 어차피 집고 가야 되는데 예비 넣자. 뱀식물 공격력 반띵 나는 거 보소. 사기 유물들 들어오니까 게임 판도가 바뀌네. 아이고 총매야.
발놀림 필요없지. 붕대 없는 애들이나 발놀림 쓰는 거 아니야. 다리 걸지. 병속에 불꽃. 아, 뭐야 이게. 아이고 세상에. 알콜 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걸 디펙트가 디펙트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성. 프리즘단과 디펙트단이 하나로. 감사합니다. 귀치삐가 저기서 빠지네. 잡았다. 아이 감사합니다. 전등 맹독 파멸. 맹독 아닌가. 맹 아닌 것 같아. 약간은 폭주 강화가 나왔지. 고개 하나 더 나왔다. 고개 들고 가고 총매나 안 하면 될 것 같고. 폭주가 있어가지고요. 폭주 총매하면 되니까. 폭속촉은 뽕만 용이지. 구상을 살까 고개를 살까. 부상 사봤자 필요한 전투가 거의 없는데. 저거 뭐냐 그 사일런트 비슷하게 생긴 애 잡을 때 나 필요할 텐데. 개도사는 이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메시스 잡을 때나 구상 필요할 거고, 그때 아니면은 굳이 필요가 없을 텐데. 대단원이요. 등급 없으면 대단원도 괜찮아요.
안 돼. 공. 지들이 28골드 들고 있으면서 10골드 뺏으려고 목숨 거네. 한초 예, 허접세.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도 필요 없지 않은 동대인데. 아클 허접색. 판도라를 할까 아스트롤라벨을 할까? 판도라와 아스트롤라벨의 정면 대결. 이거 솔직히 궤도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판도라가 낫지 않나. 궤도 응 안 좋아. 미친 공격 카드 6장이 나오네. 개망한. 판도라 이렇게 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지? 예. 신성, 전천, 능숙, 순수, 족쇄, 신성. 붕대 감기. 붕대 감기? 아니야. 아예 폭주 붕대 감기 하면 피 술술 차겠다. 파멸. 파워카드 단 한 장도 없다. 아니 이거 왜 맨날 6강형만 나와? 이거 버그 아니야? 사기인데. 딴딴딴딴딴딴딴 볶음이 파멸 강해져서 들어왔다. 추락 이후 절벽에서 기어 올라왔다.
신성들. 엘리트 세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구르기 진짜 안 나오나? 계산된 노가 안 나오나? 아이 참네. 그지야 등 편지칼, 신경독. 신경독 이미 두 개나 있지. 아, 물론 갓갓독은 굉장히 뛰어난 카드이기 때문에 세 장을 넣어도. 끄릇. 탄촉. 아쉬운. 포션 벨트. 돌리할 거 없지. 돌리고개? 삼고개 이전략가? 여기서 지우고 다음 장 가서 한 장 더 지웁시다. 볶음이 텅스텐. 뭐야 어떡해. 우와 이런 갓겜. 야비들 육방어 카드다. 아이 신경독 달달하네. 네, 무릎이 세 개인 아이언클래드. 아이언클래드란다. 사일런트. 아이 에이비
교살. 교살도 괜찮겠다. 아, 왜 이러냐. 아, 달팽이 들어가서 진짜 역겹네. 아, 진짜 개역겹네, 진짜. 아니, 도라이 같은 거 진짜.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다. 아이 그지가 생겨 진짜. 다섯 장 뽑는데 한 장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드루감소는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뒤지라고 넣어놨다며. 다음 턴에 에너지를 8 추가로 얻습니다. 무릎으로 방석 패는 사일런트. 가지슈 필요없어. 제비 사카마카 강화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신성이라서. 사야겠다.
노동대밥 주겠다. 방해가 덱 방해한다. 아싸, 도박집. 예, 도박집이다. 발놀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아, 넣는 게 낫겠지. 아닌가, 놓지 말까? 괜히 돌리기 귀찮아지지 않을까? 아니야, 발놀림 안 돌리면은 고동대 마프다. 아홉 배니까 독 충분하지. 오 마이 갓. 포션으로 버텨야지. 조졌다. 퍼펙트 못했어. 조졌어. 난 망했어. 심장한테 맞았어. 더럽혀졌어. 짱스텐 막대. 저런 어접수한테 맞다니. 야, 왜 힘 17이야? 아, 저거 써서 그렇구나. 족쇄 써서 그렇구나. 지나치게 강해진 심장.
11 곱하기 15. 아니, 다음 턴트로 10장 보려고 되돌렸잖아요. 아 뭐야, 이겼네. 아이 연병. 난 뭘 한 거지? 이겼는데 왜 돌리고 있었지? 아니야, 그래도 피는 200 깎았어야 해서. 임성질 했다고 생각하자. 심장 허접샷. 4일 강해요. 4일 강해요. 티백 투걸. 티백. 아이고, 귀가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 깎인 채로. 그러니까, 디버프를 푸는데, 힘 감소는 디버프니까 풀리잖아요. 6년패? 난 패배를 모르지. 패배를 모르는 여자, 사일런트. 그러니까, 힘을 다시 올리는 버프는 그대로인데, 힘 깎인 게 복구되니까, 힘 돌려받는 버프는 발동되는데, 힘이 깎인 건 심장이 풀어버림. 오케이?